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이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음녀 고멜로 비유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징계 후 자비를 베풀어 언약을 갱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신 것은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가리킵니다. 언약은 남녀가 결혼할 때 맺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관계임을 잊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한 부부처럼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모두 자신이 준 것임을 밝히시며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경고는 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사람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소서.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 징벌할 것을 경고하시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용서의 선포이며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게으름과 죄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신음하는 국가들의 국민을 보호하시며 국민을 위한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가난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나라에 필요한 식량과 구호의 손길이 속히 닫게 하소서. 복음의 문이 닫힌 나라에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시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안전함을 허락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자유를 찾아 이동하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이 막아지게 하시고 탈북 경로의 위험과 감시가 사라지게 하소서. 흑암의 땅에서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억류 중인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멈춰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최근 일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러 방면의 성 착취물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소서. 캠퍼스에 도사리고 있는 마약의 위협에서 청년 세대를 보호하시며 마약의 유통과 접근이 사라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살아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찾아오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구직 청년 세대,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음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의 비빌 언덕이 되게 하시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하 중화공은 프랑스 식민지배 시절부터 지역차별 정책으로 남부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남북 갈등은 독립한 이후 거듭된 군사 쿠데타와 독재로 더욱 고착되었습니다. 2003년 기독교인 보지제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남북 지역 갈등과 종족 갈등에 종교적 대립까지 더해졌습니다. 북부의 근거지를 둔 이슬람계 반군연합체 센데카는 기독교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탈, 성폭행, 고문, 학살 등을 자행했고 기독교인도 센데카에 맞서 무장민병대 안티발라카를 조직해 상호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중화공의 종교 비율은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61%, 카톨릭 28%, 이슬람교는 9%에서 최대 15%입니다. 많은 명목상의 신자는 기독교 민병대의 비성경적인 복수에 가담하여 이슬람 마을을 공격하여 종족 학살과 강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이슬람 반군단체와 기독 민병대 사이에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소서. 정치인들이 권력의 힘겨루기로 종교의 대립을 부추기는 것을 멈추게 하소서. 많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정령 숭배에서 돌이키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방송 선교를 통해 분명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잔인한 복수와 무슬림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기독교 민병대 안티발라카가 회개하고 해산하게 하소서. 현지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토대를 갖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중국 정부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에 계속 협력.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명서에는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 귀국하면 고문이나 기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넓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한을 탈출하는 이들의 탈북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로 취급하고 색출하여 강제 북송시키고 있습니다. 탈북민 중에서는 탈북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국 공안은 북송시킬 때 검거 기록을 함께 보내는데 종교단체 혹은 외국 기자와 함께 있다고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이들은 단순 국가 반역죄에서 간첩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최근 지난 21일 15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억류되었습니다. 주여,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고 죽이려 하여도 세상 권력은 잠시 후면 없어질 썩은 동아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북한과 중국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갇혀있는 심정을, 같은 학대를 받는 심정을 부어주소서. 주여,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들을 주의 능력으로 살려주소서.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유엔과 미국, 한국 정부가 펼치는 외교적 노력이 이들의 생명줄이 되게 하소서. 악한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주의 자녀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게 하소서. 오늘도 중국과 북한의 진정한 통치자 되셔서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